안녕하세요, 수대리입니다. 얼마 전에 돌문어 토쌈이라는 묘하게 끌리는 맛에 수대리 모두 적잖이 당황했던 아파트 상가 지하에 위치해 있는 벽면 전체가 연예인 사인으로 도배가 된 브레이크 때문에 추가 주문을 못한 게 한이 되어 우리를 다시 찾아가게 만든 식당, 바로 돌곰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점심을 먹을 겸 다시 찾아갔습니다. 첫 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강남구청역 3번 출구 도보로 10분 컷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생방송 투데이 쉽게 허영만의 백반기에 인생 메뉴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생생정보통 등 많은 프로그램에 소개된 집이며 네이버에서 숨은 맛집, 재방문, 싱싱한 신선한 이유로 찾아가고 30-40대 남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구에서 약간의 노포 느낌이 나고 오늘 영업 안 하나 하는 공급 중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갔던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라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사람이 북적북적 풀방이었고 대기를 안 타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은편 역시 벽에 연예인 산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정말 이 많은 연예인들이 모두 왔다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우리 수대리 사인도 여기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는 앉자마자 문어회국수, 문어국밥, 문어짬뽕밥 빠르게 주문했습니다. 역시나 기본 찬으로 나온 생채, 열무김치, 된장 베이스에 김치와 으깬 두부로 만든 소스, 그리고 보리밥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넣고 쓱싹쓱싹 에피타이저로 입맛을 끌어올려줍니다. 이 집 보리밥은 자극적이 않아서 뭐지? 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보리밥입니다. 입안에서 알알이 터지는 보리와 아삭한 열무김치와 생채의 식감 때문에 입안이 즐겁고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시작부터 자극적이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고요. 자, 보세요. 문어의 국수, 문어국밥, 문어짬뽕밥 바로바로 나옵니다. 음식이 대체로 굉장히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자, 보세요. 문어의 국수, 비주얼만으로 침이 고이고 편집하는 지금도 침샘이 폭발하지만 꾹 참고 문어의 국수를 재료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계란 지단 있고 뭐야? 무채 그리고 적채도 들어있고 오이 문어 양도 꽤 많은데? 양념장이 있고 이렇게 들었네요. 볶아볼게요. 국수를 비비는 내내 새콤달콤한 향이 우리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하고 입맛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아, 막 침 고이네. 나도 엄청 침 고여 지금. 침이 너무 고여. 섞고 있는 내내 엄청 침 고이네. 문어와 함께 크게 한 젓가락 먹어보겠습니다. 얇게 채 썰어 고명을 올린 무채가 특이하고 인상적이었는데 무채에 따로 양념을 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본래의 맛을 해치지 않아 더욱 좋았으며 쫄깃한 문어 숙회와 부드러운 면발, 아삭한 무채와 오이가 어우러져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 그냥 맛있습니다. 면발은 뭐니뭐니 해도 쫄깃한 식감인데 면이 쫄깃하지 않고 다소 푹 익은 느낌이라 탱탱한 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다음은 문어국밥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콩나물국밥이 생각나지만 굴과 문어가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굴이 들어있어. 그리고 계란이 수란. 수란 들어있고 그리고 콩나물 그리고 대파랑 이렇게 문어. 국밥은 뭐니뭐니 해도 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당연히 뚝배기 나오는 음식이라 엄청 따끈합니다. 아니 뜨겁습니다. 김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대로 먹으면 입천장 다 까집니다. 호흡 불어서 국물만 먼저 보겠습니다. 확실히 문어 향은 적네요. 굴 때문에 많이 주운 것 같아요. 밥을 말아보겠습니다. 굴향이 강해서 그런지 문어 맛은 많이 나지 않았지만 시원한 맛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밥을 말아봅니다. 아, 여기 근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술 먹은 다음날 와도 진짜 좋겠다. 자, 보시죠. 밥 위에 콩나물, 굴, 문어 차곡차곡 쌓인 거 보세요. 바로 해장각입니다. 술 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기분이에요. 사실 문어국밥에 굴이 들어갈 거라 1도 생각 못했는데 굴 때문인지 시원함이 가득했고 자극적이지 않아 속 안 좋을 때 먹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양고추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어서 바로 문어짬뽕밥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보면은 문어 있고 느타리버섯 그리고 대파들 좀 들어있고 배춧잎. 비주얼은 짬뽕이라기보다 내장탕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맛은 짬뽕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짬뽕에 당면이 나름 꿀맛인데 당면은 없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바로 한 숟가락 크게 먹어봅니다. 돌곰내 음식은 전체적으로 자극적인 부분이 없는데 이 짬뽕밥은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돌곰내 음식 중 가장 자극적인 것 같고요. 다른 식당에 비하면 이 짬뽕밥 또한 그리 자극적이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짬뽕밥 역시 해장을 하면 훌륭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술 오지게 먹은 날 해장하러 와야겠어요. 근데 먹는 내내 내가 문어 짬뽕밥을 먹는지 그냥 짬뽕밥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문어의 맛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문어의 깊은 맛은 없었지만 문어와 같이 한 숟가락 먹으면 문어 맛이 쭉 올라오는 당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름에는 문어가 들어가 있지만 맛에서는 문어가 잘 안 느껴지는, 문어를 씹으면 문어 향이 가득하다. 짬뽕밥이니 밥도 한번 말아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입안 가득 각종 채소와 쫄깃한 문어. 아, 맛있습니다. 짬뽕밥이라 그런지 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오징어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어 짬뽕밥 이름답게 문어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맛은 좋았습니다. 네, 오늘 문어회국수, 문어국밥, 문어짬뽕밥 이렇게 돌곰내에서 세 가지를 먹고 나왔는데요. 문어회국수는 생각보다 문어가 많이 들어있었고 각종 채소와 소스가 잘 어울리는 맛이었으며 탱글하지 못한 면발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문어국밥은 문어가 들어간 콩나물국밥 느낌이며 굴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맛이 해장하면 좋을 한 끼였으나 문어의 깊은 맛이 없어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문어짬뽕밥, 일반적인 짬뽕밥은 먹고 나면 자칫 종일 물을 마셔야 하는 일이 있는데 돌곰내국밥은 강하지않은 적당히 자극적인 맛이라 좋았으며 개인적으로는 당면이 없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돌곰내 음식은 슴슴한 편이며 재료가 신선했고 재료를 아끼지 않아서 기분 좋게 한 끼 먹고 나왔습니다. 지인한테 추천하고 싶고 또다시 방문해서 술 한 잔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더 좋은 싱싱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